이거를 방금 전에 올렸다가 다시 지웠어요. 왜냐면 제가 확인을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와,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했네. 여기 대유구국, 쿠바가 여기라는 건 너무 분명해요. 대유구국이 쿠바고, 그리고 여기 제주도란 섬이 마주보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쿠바하고. 그런데 마주보고 있는 섬이 두 개가 있어요. 요 자메이카하고, 여기, 요 섬이 하나 있어요. 요 섬이.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 제주도에서 몇 번을 지금 다시 올렸다가 이거 지웠다 다시 올렸다 그러는데, 여기에 처음에는 제가 제주도를 이섬이라고 단정을 했어요. 이섬이라고 단정을 했는데, 아까 넓이가 안 맞는 거야, 이게 넓이가. 그런데 이거를 다시 와, 정말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요게 맞는 것. 그래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고전 번역서 중에 동국여지지 제3권의 충청도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보고에 대해서 완도 둘리는 290리라고 써졌잖아요. 그런데 완도가 우리나라 완도가 아니에요. 라고 써졌잖아요. 여기 완도예요. 여기 완도잖아요. 완도 둘레가 290리라고 그랬거든요. 자, 290리라인데, 자, 여기 둘레를 이렇게 대칭해 봅시다. 완도 둘레가, 총 둘레가 290리대. 40km도 안 돼요. 지금 뭐냐면은, 이거를 완도 둘레를 290리를 그 1리가 0.56km예요. 우리가 중국이었어요. 지금 현재요. 저 중국도 0.56km를 쓰고 있어요. 1리 이게 1리 북한에서도 0.56km예요. 이게 0.56km가 맞아요. 1리가. 그래서 0.1 그럼 162km가 되는데 둘레 길이가, 여기는 지금 현재 안도 길이를 재 보니까 정확하게 몇 킬로예요? 40km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여기 절대로 완도가 아니야. 여기 지리책에 써진 거 보면은, 지리책의 내용에 완도 둘레가 290리라고 써졌는데, 290리면은 162km가 돼야 하는데, 이게 40km도 안 되잖아. 37.몇 km밖에 안 되잖아. 절대로 아니단 말이야. 절대로. 우선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 책들마다, 책에다 단위가 막 엉터리예요, 엉터리. 자, 제주섬에 대해서 써졌는데, 제주섬에서 둘레가 400여리라고 써졌어. 책에서는, 이 책에서는 제주도가 둘레가 400여리라고 써졌는데, 저는 그 나중에 다른 책, 그 책에서는 이게 폭이 400여리라고 하는 거, 나는 그쪽으로,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양쪽에 서로 다른 내용이 써졌으면은 그거를 양쪽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한 군데밖에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그러니까 둘레가 400여리라는 거를 제가 이걸 체크를 안 해봤어, 지금. 그리고 육지로부터 거리가 970리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둘레가 400여리예요, 둘레가. 근데 둘레가 400여리가 맞는 거야, 지금. 여기 기원이라는 책에서는 제주도가 너비가 400여리라고 써졌잖아요. 너비가. 근데 이게 아니고, 너비가 아니고 둘레예요. 둘레.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속은 거야. 둘레가 400이구만, 둘레가. 그래서 요거를, 저는 그 섬이, 여기 섬이 말하는 게 틀림없이 후벤투푼가 그 섬이 맞다고 전에 생각해 가지고 그걸 올렸는데, 아까 이게 너비가 400이라는 이 기록 때문에 내가 잘못, 여기 이게 그게 섬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맞아요. 지금 똑같이 아까 그쪽이나 이쪽은 300, 970리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저기 육지에서 970리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후벤투투 섬에 대한 건데, 와, 제가 정말로 이걸 발견했어요. 이걸 후벤투투가 틀림없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일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후벤투투라는 섬이거든요. 그런데 이 섬의 둘레로 아까 한 책에서는 섬의 폭으로 써졌고 한 책에서는 섬의 둘레인데 제가 섬의 둘레라는 걸 무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섬의 둘레가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220km예요. 220km. 섬의 둘레가 지금 여기 책에 써진 대로 하면 220km인데 이걸 한번 재보자고. 정확해요? 220km. 정확해요, 정확해요. 섬의 둘레가. 이게 정확하고, 그 다음에 육지로부터 970리 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재볼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게 육지가 조금, 970리가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요게 옛날에 해안선이 약간 틀릴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그걸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보셔야 해요. 지금 여기 육지 끝에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항상 수도라든지 저기 중심 도시 있는 데까지 거리를 재는 거예요. 이게 427km가 나와요. 지금 뭐냐면은 970리가 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하나 뭐0.5 정도. 970km, 970km를 0.45 정도 하면은 436km. 해서부터 제주도까지 970리래요. 여기 육지 끝에서부터 제주도까지 970리인데, 970리는 얼마냐면은 543.2km예요. 되거든요. 근데 이게 88km밖에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400열이면은 한 220km 정도 되거든요. 200km에서 이거는 220km 돼야 하는데 178km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제주도는 거리도 안 맞고 둘레도 크기도 맞지를 않아요. 지금 220km 정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둘레 크기도 맞지 않고 거리도 육지하고 거리도 전혀 맞지를 않아요. 지금 그러면 제주도보다 좀더큰
지금 여기 만약에 중국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중국에는 요만한 섬이 없어요. 이것보다 좀더큰 섬이. 섬 자체가 없어, 어디에. 섬 자체가 없어요. 저것보다 좀큰 섬이. 그리고 여기는 육지와의 거리가 너무 딱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섬 자체가 없어, 그런 거. 이런 무슨 제도는 코딱지만한 섬들이에요,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물소가 늘 산다고 그랬잖아요, 제주도에가.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에가 물소가 살아요. 물소는 제주도보다 훨씬 더 남쪽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물소가 늘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자료 음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지금 요 신사임당의 물소 그림입니다. 그 신사임당이 어디서 물소를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최북이 성미가 불같아가지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고가 자기의 귀를 자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가한테 귀가 뭐가 중요해, 그렇게. 그 귀를 자른다고 해서 소리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귀를 자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화가한테 가장 생명은 눈이에요. 근데 자기 눈을 찔러버린 사람이야, 스스로. 왜냐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 저기 뭐야, 그 탕관오리가 자기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그러니까, 난 너 가진 놈한테 그림 안 그려줘. 그랬는데 협박을 하니까 자기 눈 찔러버렸잖아. 그래갖고 애쿠가 돼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고우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다. 이 최북이라는 분인데, 이 최북이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그냥 소가 아니죠. 물이죠. 물을 가는 물소예요, 물소. 자, 물소 그림 어디서 보고 그렸다는 거야? 이게 그냥 북풍이 많아서 나무들이 모두 남쪽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 쿠바예요. 쿠바고, 요게 지금 여기 자메이카고요. 여기 항상 보면 바람이 북풍이 분다고 했어요, 이쪽에. 계속 북풍이에요, 지금요. 제가 여러 번 이거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물론 기상이니까 이렇게 바람 방향이 변하기도 하는데, 내가 체크를 할 때마다 이게 북풍이 부는 거예요. 여기 위쪽이 북풍이잖아요. 요 섬이 제주도라는 게야. 틀림없어. 이게 북풍이 부는 게 틀림없어요. 이렇게. 그, 이쪽에는 맨날 북풍이 불고 아래쪽에는 바람이 없다고 했어. 이렇게 남쪽 끝에는. 와, 근데 이게 정확한 거예요. 뭐, 여기 매번 이게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근데 요 제주도에는 항상 이쪽이 따뜻하고 저 지역이 따뜻하고 그러기 때문에 바람이 위쪽으로 불어요, 여기. 남풍이 불지. 지금도 이제 남풍이거든요. 동풍이구만. 동남풍이구만, 전부 다. 동남풍이, 대부분 동남풍이 불지, 북풍이 불지 않아요. 그래서 있으며, 지세, 여기 봉우리마다 못이 있는 것도 다를, 지금 현재 여기 제주도에는 백록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 봉우리가 있고 봉우리마다 못이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좀 틀려요. 지세가 평평하기 때문에 두무왕이라고 한다. 가장 높은 정상에 백록홍이 있고, 이 백록홍은 뭐야? 백록담이 있는데 백록홍은 뭔지 모르겠네. 완전히 엄청난 절벽으로 돼 있죠, 남쪽 사면은? 완전히 절벽으로 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가파른 산이고, 산 위에 분지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야, 그런데 완전히 여기 절벽으로 돼 있죠? 절벽이고 산 꼭대기 분지예요, 전체가. 분지인데 꼭대기가 평평하다고 그랬어, 아까. 위에 지형이 평평하다고 그랬어요, 산이. 아, 상당한데, 봉우리마다 호수가 있다고 그랬어. 근데 호수가 다 있어요, 지금 이거, 봉우리마다. 굉장히 많은 봉우리가 있는데, 봉우리마다 호수가 다 있어. 완벽이에요, 똑같아. 설명과 완벽이 일치되는 거야, 이게. 봉우리마다 호수가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여기에 커다란, 아까, 지금.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여기 설명과. 제주도 설명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야. 왜냐면 거기 아까 설명회가 제주도에 대한 설명회가
위에가 평평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이 전체가 다 평평한 위에 땅이고, 거기 봉우리가 많이 있는데, 산 봉우리가 많이 있는데, 여기마다, 여기 꼭대기마다 호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호수가 있네, 진짜 이게. 그리고 남쪽 끝에는 바람이 없다고 그랬어. 바람이 없을 수밖에 없지. 여기가 높은 산맥, 여기 높은 여기 장벽으로 쌓여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장벽이 다 막아버리니까 높은 산이. 그러니까 밑에, 남쪽 끝에는 바람이 없을 수밖에 없지. 바람이 다, 항상 북풍이 불고, 북풍을 다 막아버리니까 이게. 완벽한 거예요, 지금. 완벽한 설명이야. 뭐 이렇게 남자는 적고 여자는 많아서 여자가 남자 일함으로 여정이라는 이름이다. 크고야 뭐 섬나라는 섬은 다 똑같은 거지 뭐. 옛날에 다 죽었으니까 남자들이 성이 보인다고 써졌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주도에서 노인성이 보여요. 남극 노인성. 춘분 초저녁에 남극 노인성이 보인다 그랬어요. 이렇게. 남극 노인성, 물론 현재 제주도에가 남극 노인성이 보여요. 그런데 이쪽은 남극 노인성은 그 남반구 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위도가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모든 별에서 다 보여요. 모든 데서. 그러니까 제주도 서귀포 쪽보다 지금 현재는 제주도는 서귀포에서만 보인대요. 제주도하고 맞은편에가 대유구국이 있다는 거야. 이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효종조회가 아란타 배가 정박한 열인데, 아란타는, 여기 아란타는 번이의 무리로 중국 판도에 소속된 지 얼마 나 여기도 중국이었잖아. 그러니까 아란타가 네덜란드인데, 지금 하란이라고 했는데, 이른바 대만이 바로 그곳입니다. 대만이 어디다고요? 지금 대만이 유구국이라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 대만은 우리나라 땅이었어, 옛날부터. 그 유국이 아니고, 원래 대만은 어디를 대만이라고 그러냐면, 아란타, 네덜란드를 대만이라고 그래서, 여기 써졌잖아요, 여기. 조선왕조 실록에가. 예? 요즘 이른바 대만이 거기라고. 대만이 바로 아란타야. 땅이 협소하고, 1,20 거리나, 남북은 광활하여 그 끝을 볼 수가 없는데, 예, 남북은 광활하여 그 끝을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아주 그 길쭉한 나라야. 길쭉한 나라인데 가운데가 짤룩하고 되게 장구 모양 같아. 그래서 이쪽 장구는 우리나라 장구하고 틀려갖고 더 길어요. 더 길고 가운데가 짤룩한 거야. 그래서 장구 모양 같았어. 그 나라에는 큰 강이 없고, 큰 강이 없다고 그랬어, 강하는데. 그 다음에 산이 하나, 동쪽으로 5일 거리에 산이 하나 있다고. 그런데, 이렇게, 여기 유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또 하나 유국에 대해서 여기가 둘레가 5 내지 6천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요거를 내가 이제 요거 둘레를 재봤단 말이야. 이게 지금 대만이어서 최근에까지. 그래서 여기에 대만이 가장 요 가운데 폭이 좁은 데가 뭐20 내지 20몇 킬로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143킬로나 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장구 모양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에는 큰 강이 없다고 그래서, 근데 대만에 큰 강이 천재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야. 지금 보이시는 게다 강이에요, 강. 대만에는 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강이 없다고 그랬어요. 큰 강이 없다고. 여기는 적었다 깨나도 아니죠? 내가 대유국이라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총 둘레가 이게 아까 5천에서 6천리라고 그랬어요. 5천에서 6천리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다 해가지고 910km밖에 안 나와. 여기 총에 갖고 몇 km가 나와야 되냐면 3,000km가 넘어야 해요. 3,000km가 있는데 1,000km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 요 쿠바 보면은 요 쿠바가 정확하게 길다는 장구 모양이에요. 그리고 가운데가 짧죠? 여기가 홀쭉한데는 20 내지 30km다 그래서 20 내지 30mm밖에 안 된다 그래서 가장 포기적인데 정확해요. 유카탄이 원래 이제 쿠바 유카탄 반도하고 가깝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유카탄이라는 이름을 불렀대 옛날에. 뉴쿠란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쿠바우 둘레를 지금 재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제주도 맞은편에가 쿠바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유구국이 있었다고 대유구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구국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야 해요, 지금. 그래야지 제주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2600km가 나오잖아. 2600km가 정확하게 아까 550, 아니, 5500리 정도 돼요, 이게요. 5000, 아까 5000 내지 6000이라고 그랬으니까, 둘레 길이가. 정확하잖아요, 지금. 커다란 강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굉장한 평원이고, 평원지대고, 강이 없다고 그랬어요. 강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도. 자, 여기가 유구국이, 대유구국이 바로 쿠바라는 거 확인됐죠, 지금요? 정확히. 이게 후벤투투 이 섬이, 막90% 이상. 아니, 저는 그100% 확신해요. 이게 제주도라는 거. 모든 제주도에 대한 설명과 이 후벤투투라는 이 섬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